그러니까 신경수 형사가? 아니 난데없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 신경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길래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저 장기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아, 장기애 씨, 아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같이 가시죠. 예. 형, 장기애 씨 오셨어. 장기애? 서희진이 신문실 부탁해. 응? 신문실에 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저 태도까지 참 묘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비밀 요원이란 증거가 있으면 되나 봐요. 알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세상 어느 나라 정부에서 비밀 요원 이름을 기재해놓고 확인해줍니까? 형 사람 분이 도무지 상식이 없네. 여자 진짜 보자 하니까 대한민국 경찰을 신형사! 불러... 이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좀두둥이나 한 명 더 잡아와. 당신이 내 시간 뺏으면 뺏을수록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거라고. 같이 나란 일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이러지 좀 말자. 노련한 형사의 입을 단번에 막을 정도로 거침없는 여인 장기혜. 그녀는 자신을 비밀 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분이 경찰서에는 왜 출두하게 됐을까요?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기혜 씨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습니다. 아 여보, 아 동네 창피하지도 않아? 어? 아이, 왜 이래? 나 국정원 다니는 여자야. 응? 자, 이것 봐라. 이게 나라에서 내리는 자, 돈 많이 벌었다. 우! 이것 봐라. 정보기관 비밀자금 담당자였던 장기혜 씨의 급여는 자영업자인 남편보다 많았고 수시로 보너스까지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빨리 들어와. 자기가 돈 이만큼 다 써. 또 그런 날이면 곧잘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남편 한수원 씨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는데요. 둘은 본래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나왔어. 자기 최고. 한수원, 지금 그 말 사실이야? 나랑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단 말이지? 나란 일하는 날 감당할 수 있겠어? 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소위 나란 일 한다는 장기 씨의 신부는 결혼 성사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장기혜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 네,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들어가십시오. 네. 어디서 온 전화길래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아유, 어서 와라, 우리... 훈련 상황이라도 시작된 걸까요? 남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소리 없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어디이고 장기혜 씨는 무슨 일로 이 집을 찾았을까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그녀가 벽에 걸린 시계 안쪽에서 무언가를 찾은 모양입니다. 아빠, 잘 지내셨죠? 네, 여기는 장기혜 씨의 친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 식구들 없을 때 국정원 동료들이 와서 설치해놓고 갔나 봐요. 이게 그러면 말로만 듣던 도청장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설치해놓고. 아빠. 나란이라는 딸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아유, 무슨 소리야. 아빠는 딸 자랑 실컷 하고 싶은데 네가 비밀이라고 절대 안 된대서 그래서 꼭 참고 있는 중이지. 맞아요.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 아셨죠? 그래, 알았어. 아, 맞다. 아빠 혹시 여윳돈 좀 있어요? 왜? 용돈 줄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도청기까지 다 제거한 마당에 장기혜 씨는 아버지에게 귓속말을 시작합니다. 부녀간에 무슨 일이라도 꾸미는 걸까요? 다음 날 장기 씨가 향한 곳은 시내 모처의 무인 자동화 은행. 유난히 주변을 살피는 것이 뭔가 은밀한 작전이라도 시작됐나 봅니다. 먼저 잔액을 확인하는데 통장에는 무려 1억 원의 돈이 입금돼 있습니다. 8817-5069-9745-5379 장기입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 전까진 저한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약속 파기로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 다 그쪽에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상황들은 온통 안개 속입니다. 그런 장기혜 씨에겐 여고 시절 삼총사로 불리던 절친이 있었는데요. 친구들은 그녀를 만나 이런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기혜야, 너 아직 안기부, 아니 국정원 직원이지? 야, 너 이런 데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어떡해? 아니, 오늘 평일인데 밥 먹자고 해서 난 네가 관뒀나 싶어서 물어본 거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항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절대 누설해선 안 된다. 제5항, 만약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 뭔진 몰라도 진짜 무시무시하다. 너 그러면 명함이나 신분증 그런 것도 없어? 야, 너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비밀 요원 봤니? 너네 안 본 새에 감 진짜 많이 떨어졌다. 장기혜 씨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그 기관의 권력이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던 1999년에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곳이 그 정보기관이라고 믿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런 곳의 직원인데다가 또 비밀 자금을 다룬다니까 그 주변에서 X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운 반, 두려운 반일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처음 사람 어딨지?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언제부턴가 장기혜 씨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기혜 씨는 만남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고집했다는데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이 가장 안전해.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할 얘기가 있는 건데?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응? 나 이번에 자리 옮겼잖아. 청와대로. 뭐? 청와대? 권력의 최정상 청와대에서 비밀자금 요원으로 일하게 됐더란 장기혜 씨.